2022년 5월 19일 목요일입니다. 18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탈출 넘버 75회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보배입니다. 네, 오늘 주원이 형은 이제 편도 부상으로 오늘 결장을 합니다. 아, 근데 이제 단톡방에서 얘기를 하다가 오늘 주원이 형 먼저 얘기를 하니까 이제 괜찮다. 그러니까 무슨 누나가 괜찮으면 나와라. 와라. 목소리가 안 나온다. 텐션이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냥 관전해라. 와서 앉아 있어라. 네. 안 나오는 이유가 너무 많거든요, 그쵸? 지금. 네. 근데 요즘에 좀 너무 많이 나오긴 했어요. 너무 많이 나오긴 했어요. 네, 원래 나와야 돼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은 쉬어요. 아~ 여러 가지 이유로. 아~ 네. 본인 회사인데요. 네, 그러니까 쉬는 거죠. 이제 준영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치. 네, 그러다 그러려고 대표한 거다. 네. 안 그러면 잘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현이 없는 틈을 타서 문선 누나가 이제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네네. 러블. 네. 너무 귀엽죠. 머리를 오늘.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 염색을 정윤 씨랑 똑같은 이유예요. 아~ 네, 그때 염색을 하는데. 네네. 저 이제 한 주 놓치니까 저 다 흰머리거든요. 네. 네. 그렇게. 그래서 갈 때마다 시간이 되시면은 이제 저 오랫동안 해주신 분이니까 오늘 뭐 뉴스 아니죠? 이러면은 괜찮아요. 그러면은. 좀 프리하게 해도 되죠? 그럼 이제 스타일링 좀 해주시거든요. 고데기인가요? 네, 고데기 연습을 하죠. 되게 요즘 머리로. 네, 그러면서 저한테 예쁘게. 꼭 이거 얘기해달라고. 이 앞에 애교 머리 장원이 형 스타일로. 언니, 서른 살 차이 아니에요? 서른 살 차이? 장원이 형? 아이브 장원이 형? 그게 2004년생이야. 그러니까 서른 살 차이라고. 나보다 나랑 20살 차이나. 그러니까. 내 딸이야, 딸. 언니, 나는 누구 말하는 거지? 여기 봐. 머리만. 머리만 장원이 형 스타일로 이렇게 조금. 키는 비슷할걸? 키는 저보다 크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73 뭐 이런 거 같던데. 73 정도 돼요.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예뻐요. 인형 같아. 어쨌든 그 난 처음에 같은 아이를... 장원 형이 아니라 장원이 형 스타일이었어. 갑자기 여기서 아니 그 스타일을 따라하고 싶으셨나. 그래서 누나 홍장원 스타일을 다 하는구나. 장원이 형 어떻게 된 거지? 네. 근데 그쪽이 더 수긍이 가는 건 누구죠? 네. 원장님 죄송해요. 진짜 예쁘게 해주셨는데. 내가 장원이 안 될 거라 했지. 무리수라 했지. 대부분에서 네. 제일 어린애를. 여러 아이돌 중에 그중 어린애를. 네. 요즘 애교머리 많이들 내리거든요. 네네네. 굳이 장원이 형을. 그분도 이제 제 얼굴 생각 안 하고 약간 머리만 보고 있나 봐요. 네. 예쁩니다. 예뻐요. 감사합니다. 자, 건강하려고 먹기 시작했다가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는 네, 휴닉 베지포유입니다. 네, 제가 들고 있는 게 이제 베지포유인데 두유같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근데 콩 그런 콩맛이나 콩비린내는 하나도 안 나요. 왜냐면 콩으로 만든 게 아니라 견과류로 만든 두유거든요. 고소하죠? 견과류예요. 그래서 진짜 고소하고 콩비린내 없고 그리고 영양소나 칼슘 같은 것도 훨씬 풍부하거든요. 네.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맛있어서 많이 먹게 된다는 건데 네, 많이 먹으면 그래도 뭐 너무 기름진 거 먹어가지고 이렇게 부는 거보다는 이거 많이 먹는 게 건강한 낫지. 거 많이 먹는 게 낫죠. 네. 그 지금 라니 옆에 돼지가 낫지. 옆에 있는 그 건강한 돼지가 네, 그래놀라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어. 저거 맛있어요. 맛있죠. 달달하고. 이 베지포유에 타 먹어도 되고 아니면 아침에 요거트 같은 거 드시는 분들 너무 좋죠. 그거 이렇게 섞어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생으로 네. 먹어도 맛있어. 멈출 그래. 수가 없어. 네. 제가 이거 아침마다 그릭 요거트에다가 좋죠. 요거 이제 지금 두 가지만 들고 계시는데 총 다섯 가지 맛이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맛 흑임자 맛입니다. 흑임자 좋아요. 진짜 맛있겠다. 아니 진짜 흑임자만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요거트에다 흑임자 딱 타서 먹으면은 너무 아침 대용으로도 진짜 좋고 너무 맛있습니다. 네. 베지포유 3박스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 친환경 대나무 칫솔까지 나가니까 검색창에 휴닉을 검색하시거나 010-7272-6717 7272-6717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최고의 숙취의 소재 술겜입니다. 영한네이처에서 나온 술겜. 제가 지난주랑 지지난주랑 일 때문에 술 마실 일들이 좀 있었는데 보통 안 마셔요. 왜냐면 다음날에 혹시 지장이 있을까봐. 근데 술김 있으면 마셔도 됩니다. 다음날에 문제가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숙취해소제 진짜 많고 또 최근에 뭐 새로 나온 게 뭐 상쾌땡에서 무슨 겔 타입 이런 거 맞아요. 망고 젤리?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TV 광고에 혹해가지고 그런 거를 살려고 그러는데 반드시 그 제품들의 뒷면에 원재료명을 보세요. 맞아요.
술게임은 확실하게 마카뿌리 분말, 페루산 마카뿌리 분말 가장 먼저 나와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퍼. 예. 네, 재료 중에서 성분에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제일 많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딴 거 찾아봐 봐라. 그러면은 중요한 재료가 다 뒤에가 있거든요. 왜? 조금 들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 좋은 걸로 드셔야 돼요. 그렇죠. 그거 드셔보세요. 네네. 드셔보시고 이거 드셔보시면 알 테니까. 안다, 알아. 네, 바로 알 수 있다. 찾아먹게 되죠. 네. 술 자주 먹나요? 네. 그래서 술 먹고 그냥 잠들잖아요. 피곤하니까. 예. 뭐 안 씻고도 잘 때 있잖아요. 근데도 중간에 씻고 자세요. 네. 씻지 않아도 술게임은 먹는다. 아니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뜯어서 내일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아, 그렇게 되는. 그걸 안 먹으면 내일 죽는다는 걸 알기 아니요. 때문에. 내 무의식이 알죠. 네. 자, 영한네이처로 검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M1대에서 살지 마시고. 네. 이게 가끔 이상한 짓 하는 놈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대 파는 애들. 네. 영한네이처로 검색하셔서 술게임 오리지널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딱딱한 토끼 하드레빗입니다. 네. 새로움을 네. 추구합시다. 네. 찾읍시다. 자, 새로움을 추구하려면 여러분 하드레빗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채팅 상담이 가능합니다. 음성으로 직접 전화해서 요즘에는 전화공포증 같은 게 요즘 세대들은 많다면서요. 많죠. 그러면 채팅으로 하시면 훨씬 편하니까 직접 상담해 보시고 여러 가지 초급자 제품부터 상급자 제품까지 허리에 차는 거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 네. 새로운 세계.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드레빗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불확실한 코너 첫 번째 코너로 갑니다. 이별의 조건. 이후 관련된 비슷한 얘기는 저희가 몇 번 해봤어. 네. 몇 번 해봤어요. 연애 상담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별 후의 연락. 결혼 정보 회사 듀오에서 이별 후 연락과 관련된 통계를 냈는데 미혼 남녀 중에 헤어진 연인과 연락한 적이 있다 88%니까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안 한 12%가 놀라운데요. 그래요. 저요. 한 번도? 네,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어떻게 저렇게 이성적인 사람일까. 그 다음에 이별 후에도 옛 연인과 연락을 주고받는다. 저 이거 이상한 사람. 반 이상이네. 언니 아니야? 지금 한 사람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했었다. 나는 했었다. 했었다. 52.7%.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그 농담으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런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 보배처럼 학교에서 만나고 그런다 그러면 뭐 아주 진짜 그 천인공노할 나쁜 짓을 그래. 한 게 아닌 이상이야. 뭐 척 치는 것도 이상해. 네. 척을 질만한 행동을 했다면 척을 들 수도 있죠. 그렇죠. 척을 질만한 사람이 있었나요? 그 정도의 사람은 뭐. 죽여버린다 이 정도. 초반에는 약간 인가 이 정도의 느낌은 남지만. 그 정도는. 아니, 근데 라니도 연락을 했었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지. 전 보통. 저희 인류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익 인간이야 뭐야. 근데 라니도 보면 동아리나 이런 데가 주변에 성비가 비교적 그 맞는 편이잖아요. 그쵸. 과도 그렇고. 그래. 그래서 아마 좀 뭐 예를 들어 이게 여초나 남초면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어. 그쵸. 난 그렇게 생각해요. 모임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배는 뭐 내 친구가 내 연인이고 내 연인이 내 친구다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 근데 연락을 하진 않죠. 그리고. 그래요? 단 한 번도 연락해 본 적 없나요? 뭐하러 해요? 개인적인 연락은 안 해요. 그럼 단톡에선 같이 얘기하고? 단톡이 없었는데 우리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단톡 있었어? 이런 거 없었지? 응. 난 없었나? 카톡 동창회 가고 이런 거 아니야? 동창회? 동창회 안 갑니다. 안 가. 아예 안 가? 응, 안 가. 너무 많으니까 가면 다 사겠다는 거야. 욕을 봐도 다 사귀었던 남자. 그렇지 않아요. 같은 학년은 건드리지 않아요. 같은 학년은 안 건드린대. 선배 후배들. 동기는 패스. 동기 한 명, 선배 한 명, 다른 과 한 명, 뭐 이렇게 적당하게 분포돼 있네. 자, 이별 후에 전 연인이 후회를 하면서 연락을 해요. 그러면 다시 만나줍니까? 다시 만날지는 아직 모르지만 네. 일단 만납니다. 만나긴 무조건 만나요? 무조건 일단 만나. 진짜? 그게 누구냐에 상관없이? 전 연인이 그러니까 전 연인이 나랑 헤어진 전 연인이잖아요. 전 남편은 일단 만나나요? 일단 만날 것 같은데 연락 오면? 거기까지 아직 거기까지 아직 카테고리 협상이 안 돼가지고 시간을 좀 주세요. 네, 전 남친은. 뭐 이유가 어쨌든 헤어졌는데 막 예를 들어서 막 한 3년이 지났어 이러면 모르겠는데 한 헤어지고 몇 달 안에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막 뭐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러면은 일단 만날지 말지는 만나서 결정하겠지만 그래 일단 얼굴 보자. 근데 언니 만나면 또 설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만나러 갈 의지가 그치? 있다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니까 만나러 나가는 그치? 거죠. 그치 그치. 어, 한 번도 없고. 네. 어 있어요. 있어요. 어 있는데 만났을 때 별로였어요. 대부분이. 그래 근데 만나러 가긴 가잖아 한번 일단. 몇 명 있어요 만난 사람들은. 내 눈으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두 명 정도 얼굴이 떠올랐어. 아, 다 가는구나. 어, 어 그럼 만나야지. 그래. 근데 그건 약간 내가 아쉬운 마음이 있어야지 만나게 되는 것 같아. 궁금하고 그런 게 없으면 내 감정이 없고 그러면 아 그치 그치 그래 남은 감정이 있어야 만나러 가는 거지. 근데 보통 남자? 헤어지면 그 감정 정리가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가 걸린다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방황하는 시기에 올라가 면 다 흔들리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진짜 5만 정도 떨어진 거 아니라면 어 아니라면 흔들리지 않아요 좀? 흔들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요? 전혀 공감 못하는 그러면 표정인데 저 여자친구가 헤어지고 연락 온 적도 없어요? 있죠. 네 있어요. 그럼 씹어? 네. 연락 안 받아요. 냉정한 인간. 정말. 난 한 번도 저래 본 적 없어. 받아줘야지. 아니지. 이게 맞는 거 아니야? 그래. 왜? 아니, 받아주면 괜히 더 기대하게 되잖아. 뭘 기대해? 아니, 그거. 잘라주는 게 맞는 거지. 아니, 받아주는 게 아니라 만나서 다시 만날 인연이면 또 만나야지.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닌 거고. 아니면 감정이 아닌 거고.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상태네요. 그쵸? 그치, 감정이 쉽게 정리 안 되니까. 오늘 막, 어제까지 3년 동안 연애하다가 오늘 헤어졌어. 그럼 내일부터 싹 감정이 정리되지 않잖아요. 남아있지. 진짜. 자. 우리가 이 얘기는 사랑이 아니고 다른 걸 한 거 아닌가요? 친구 친구 비스무리하게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다. 네. 남녀가 만납니다. 근데 그거 있죠. 뭐 제가 그래봤다는 게 아니라 주변에 보면 헤어졌대. 근데 완전히 헤어지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 있지. 애매하게 연락이 완전 끊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애매하게 지내는 약간 그런 애매한 느낌이야. 근데 이때 뭐 예를 들어 남자든 여자든 다른 이성을 만나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화나나요? 아 그게 어느 정도로 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그 애매한 관계가? 연락은 하고 있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얘한테 다시 잘 되고 싶은 마음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다면은 빵이 치겠지. 그러면 그 순간 끝이야? 그럼 끝이지 뭐. 아니면 어떡해. 다시 땡겨? 아, 나는 다시 땡기진 않아. 끝. 아, 근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딴 이성이랑 만날 것 같다라는 그게 보이는 순간 완전 끝. 만나고 있다면은 끊어야지. 아, 너는 아니었구나. 이러고 마는 거지. 근데 걸렸는데 다시 연락이 왔어. 응? 이미 알고 있는데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는 걸 아는데 다시 연락이 온 거야. 그럼 뭐 하자는 거냐 물어야지. 그리고 그때는 안 만나요? 근데 아니야 나 그냥 그거는 별 다른 그거 아니고 그냥 너랑 다시 이렇게 좀 그 관계 정립을 위해서 나한테도 시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뭐 그런 거 이렇게 배제해줘. 나쁜 놈들이 저렇게 애매하게 애매하게 하잖아요. 꼭. 많이 당했죠 애매한 거.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거 자체가 네. 이건 저는 좀 이게 성립이 안 되거든요. 아 이런 건 없다. 다시 만났으면 사귀던가 아니면은 다시 사귀는 건 아니네 다시 헤어지던가 둘 중에 하나 애매하게 그치, 걸치고 있다가 조금 그럼 이상해요. 이 얘긴 즉슨 이때 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도 터치하기 어려운 거네요. 이때라는 게 없죠. 아 이런 건 없으니까 네. 나랑 다시 만나기로 했다 근데 딴 사람을 만났다 이건 바람피 거고 이거는 이제 조절이 되는 일이고 아니면은 뭐 다시 만나봤는데 아 우리는 안 될 것 같다 헤어지자. 그러고 있는 와중에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 그러면 쓰레기네, 뭐 이러고. 자, 그럼 질문 바꾸겠습니다. 헤어졌어. 퀴즈쇼가. 완전 딱 헤어졌어. 오. 한 달. 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극적으로 다시 만났어. 어. 다시 만났어. 근데 만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한 달 사이에. 딴 여자가 있어. 얘가, 딴 애랑 썸 타다가 잠까지 잤어. 오. 그리고 끝났어. 어떻게 알았냐? 알게 됐어. 그럼 어떻게 돼? 한 달은 정말 헤어진 사이였어. 아. 야, 심지어 사례가 없는데 얘기만 들었는데 빡치는 건 뭔데? 근데 그건 헤어졌어. 아, 너무 열받는데? 왜냐면, 나 주변에 이런 케이스가 있어. 아니, 너무 알게 됐어. 근데, 알게 됐어? 그, 끝까지 어떻게 알게 됐어? 딴애랑 썸 타다가 그 잔 게 여자 쪽이야. 아, 그 모르게 했어야지. 알게 한 것이 잘못이야. 근데 어쩌다 저쩌다 보니까 알았어. 잠깐만요. 내가 헤어졌잖아, 여자였어라고 어차피. 그러니까 왜? 아, 왜 이러는 거야? 남자 여자 못 알아. 아니 뭐냐면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냥 심리적으로 약간 그냥 좀
안심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뿐이지, 맞다는 게. 뭔 소리예요? 저 이상한 소리예요. 아, 내가 여자니까, 아, 여자. 약간 이런 거, 그냥 이런 것 뿐이지, 옳다는 게 아니라. 남자니 그렇다고 상상하고 있었다. 왠지 남자가 그럼 빡치는데, 여자라니까, 아. 내 상대라고 상상하고 있다가, 이제 내 친구가 들려서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죠. 정확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여자는 얘기하는 거야. 헤어져 있었을 때 아니야. 어, 그치. 그럼 상관없어? 뭐, 남자가 그랬으면은. 어, 아무 상관없어? 어, 상관없지 않나? 그게 진짜 그럴 수 있어? 아니 그게 짜증나지만 어. 그걸 가지고 걔한테 뭐라고 맞아 뭐 지랄할 순 없잖아. 야 어. 아니 저는 되게 쿨하네. 봐봐요. 왜? 봐봐 나랑 헤어지고 지금 딱 한 달이 지났어. 한 달만에 썸 탈 수 있지. 근데... 언니도 가지 않았어요 많이? 다른데? 아 철한 씨. 저기 죄송한데 철한 씨. 야 본명 부르는 너 맞는 거 아니야? 어 철한 씨는 안 갔어요 언니? 축도사 2층이 어. 와이프가 철한 씨야. 아, 그분 좀 무서워. 네. 아무튼 보세요. 어, 지금 헤어지고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은 봐봐 한 달이면은 그 사이에 다시 이 사람 만나야 되나 나 얘 때문에 잠도 못 자겠고 너무 힘들고 이렇게 방황을 해야 될 시기인데 이때 누구를 만나가지고 잠까지 잤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이건 걔 만나야지 그냥. 아, 어, 맞아. 그럼 발각되는 순간 끝이다. 아 끝이죠. 아, 안 됩니다. 근데 상관없다. 아, 나는 관계를 시작했으면 그걸 알았다고 해서 어, 나 그것 때문에 너랑 못 만나겠으면 못할 것 같아. 아, 진짜? 예. 네, 그냥, 야, 너, 어떻게 나랑 헤어진 지 한 달 만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가겠지? 계속 걸리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났는 건가 봐요? 그럼 여기 사연은 보내겠죠. 제 남친이 저랑 헤어진 한 달 동안 딴 여자를 만났대요. 너무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헤어지라고 하겠지? 당연하죠. 어, 네. 바로 코멘트 해주죠. 쓰레기입니다. 네. 똑같은가요? 우리 저도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다고? 어, 상관없는데, 어. 언니 얘기 듣다 보니까, 막 제 친구가 당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뭐죠? 그, 사귀다가 헤어지고, 어.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났다가, 다시 돌아왔어. 근데,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 헐! 아, 그건 얘기가 좀 다르네, 또. 어.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친구가 막장 드라마야. 아, 뭐야. 어? 아, 씨. 애 때라고? 그랬는데, 가지가지 한다, 정말. 무슨 얘기야, 이게. 그랬는데, 나중에 한 몇 달 있다가, 알고 보니 이거 본인이 아니야? 커피숍에서 이제 다른 친구가 봤는데 어. 배가 이렇게 불러 있는 거야. 아, 수술 안 했구나. 결국에는 어. 그 여자한테 예 네, 갔어요. 어. 갔는데 아. 헤어졌죠. 1년도 안 돼서. 아. 애긴 낳고 우리 어, 거기 어머니가 키우고 있고. 골 때린다. 막장 드라마 이렇게 같다. 그러면 그렇죠. 예를 들어 그 썸이 그 새로운 만남이 허용되는 그 중간 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헤어져 있었어. 그 정도는 그럼, 괜찮아요? 그럼 인정. 그러면 인정. 6개월. 6개월 인정. 석 달. 한 달이라서 안 되는 거야? 한 달이 안 되지. 한 달은 안 돼. 한 달은 말도 안 돼. 그러면은 얘는 나랑 감정이 없었던 거야. 헤어지고를 아싸 이러고 딴 애 만난 거야 그냥. 이건 용서 안 돼. 이러면. 어? 홧김에 그랬다고. 아니야 이건 용서가 안 돼요. 아. 근데 썸 아니고 한 달 원나잇. 원나잇. 그냥 클럽 가서 신나게 놀다가 그래. 잠깐. 어. 그래. 원나잇. 감정은 없었어 이러면서. 원나잇 원나잇은 또 약간 아 그건 얘기가 좀 다르네요. 약간 다 얘가 달라지네요. 네. 오늘 생각보다 다들 관대하시네. 그거는 뭐 헤어진 기간이니까. 기간이니까. 그건 정확하게 헤어진 기간이니 상관없다. 그럴 수도 있지. 마음은 뭐지? 그렇죠. 어떤데요? 안 되죠. 안 되잖아. 안 된다고. 어, 안 되죠. 안 돼. 그럼 6개월. 다 질 거야. 6개월. 6개월. 어. 아니 이거 만약에 나는 그렇다고 해. 어. 그 예를 들어서. 일단 그런 일이 없겠지만 6개월 만에 다시 연락이 닿았어요. 근데 다시 만나고 싶대. 어. 그러면 그 아주 내 최대한의 능력치를 발휘해서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캐낼 거야. 아. 진짜? 네.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정황적인 것만 생각해도 알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왜 중요하지? 맞아. 6개월 동안 그녀가 뭐 너만 기다렸어야 돼? 6개월은 안 돼. 아, 6개월. 최소 1년이야. 최소 1년이야. 어. 그러면은, 종윤 씨랑 헤어진 지 8개월 차 된 쯤에. 8개월, 6개월에서 1년 사이네요. 누군가를 만났었어요. 그걸 예? 알게 됐어. 그러면 이거는 묻어주고 갈 수 있다. 이 정도는. 어, 그 정도면 돼. 근데 6개월 미치다. 그러면 그거는 나는 별로 좋을 것 같으니까. 나도. 그 사람이 좋고 말고를 떠나서,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초연할 자신이 없어. 어허. 그러면, 아, 괜히 붙잡고서, 뭐 딴 그 망상에 사로잡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좋다. 그럴 수도 있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딴 여자 만나러 가나 계속 따질 수 있지. 그래. 그 약간 이런 생각 들잖아. 얘는 언제든지 피곤하다. 나랑 헤어지고 딴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게 좀 별론 것 같아.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막상 그러면 생각보다 다르다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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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이야. 한 달이면 어. 한 달. 한 달 긴데. 어, 되게 뭐 인스턴트 러버인가요? 네. 그러고 싶네요. 짧게 짧게. 한 달도 진짜 길어. 그래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어, 열심히 만나야죠. 맞아, 열심히 만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빠르네. 네. 그 전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그런 거 많이 질문 와요. 그렇죠. 전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전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연락 오면 그냥 맘 가는 대로 하라 그래요. 만나고 싶으면 만나는 거고 많이 많은 거고 이거 어차피 못 말려. 그래.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나보면 안다니까요. 그래. 만나보면 정리가 돼 있잖아. 그러면은 딱 만나도 굉장히 내 마음이 냉정해지고 초연해진 걸 느낄 것이고 정리가 전혀 안 됐다면은 되게 두근거릴 거예요. 애잔하고. 두근거리면 만나야지. 맞아. 저는 대부분은 이제 뭐 연락이 오건 하면 받았고 이게 이성적인 감정이 꺼졌어도 이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서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연락을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거나 싫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아, 이 쓰레기 같은 새끼가 왜 연락하지? 이렇게 인간으로 정이 떨어지면 그 사람의 연락은 받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굳이 뭐. 그런 사람이 있었군요. 있죠. 어. 몇몇 있죠. 몇몇이나? 몇몇 있지. 아, 이렇게. 왜 저런 새끼 만났나 싶은 사람? 오, 아, 그 몇 달을 막 지우고 싶은 사람 있죠. 아, 진짜? 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정말? 한 번도? 한 번도. 있군요. 있죠. 그, 저기, 누워서 발광했던 친구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래서 아마 그때가 아마 제일 사람 만나기가 무서워서 한 연애 기간이 한 1년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사람 만나기 무서워서 1년 쉬었대. 그때 진짜 그 어렸을 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20살 때? 그도 어렸다. 그 후로 제가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남자. 아, 걔가 잘생겼어. 잘생겼어. 아, 그래서, 아, 그 후로 이제 리스트에서 지웠어. 아, 얼굴은 중요하지 않다? 순위로 미룬 거지.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없앨 수는 없어. 어떻게 그걸 없앨 수가 있겠어. 맞아. 그냥 약간 뒤로 밀어놓은 거지. 그치. 네. 아, 근데 요거 좀 재밌네요. 구남친, 구여친에게 연락이 왔을 때 기분인데, 남녀 모두 1위가 혼란스러움이거든요? 24. 남자 24.9%, 여자 24.6% 혼란스러워. 그치. 얘가 나한테 왜 전화, 왜 연락했지? 왜 전화했지? 어, 그래? 생각 근데 그 다음부터 보면은, 남자는 14.1% 승리가. 승리가 아. 뭐야? 그래, 역시 얘는 나 못 잊었어. 그리고 그 웃긴 거는. 서열을 여기서도 정한다. 여자 2위, 13%는 애잔함. 난 주로 애잔함인데? 애잔하다. 애잔함. 뭔가 애잔함. 아, 불쌍한 새끼 약간 이런.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뭔가 짠한 감정 있잖아. 본인이 차놓고? 응? 그게 뭐가 달라? 짠한, 아유, 짠한. 불쌍한 새끼랑 애잔함과 짠함과 그 다 똑같은 얘기야. 아니야, 달라. 아유, 난 근데 못 잊었네. 불쌍한 거들. 근데 봐봐라. 남자의 승리감이든 여자의 애잔함이든 이건 사실 잘될 가능성이랑은 좀 거리가 먼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 바로 밑에 보면은 남자 13.4% 그리움. 그리움. 이건 잘될 가능성이고 여자도 11.8% 반가움이다. 그러면 요즘 잘될 가능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네. 전 연희한테 연락해도 잘될 가능성에. 이런 게 시작이지 끝까지 갈 가능성이랑은 또 별개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만나는 데까지도 열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잘될 가능성은 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단순히 아, 그래 헤어져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헤어진 게 아닌 것 같은 그냥 냉전 시기가 아니라 완전히 쪽낸 사이면 잘 안 될 가능성이 그치. 크겠죠. 이 별 생각 없음 4위인 경우도 많죠. 냉랭하게 식은. 아니 그냥 뭐지? 그냥 얘 왜 연락했지? 이러고서는 그냥 통화하는 거지. 오랜 친구가 완전히, 오랜만에 연락 온 거죠. 이게 완전히 감정이 정비된. 없을 때. 감정이 별 생각이 없는데 그 연락을 받아요? 그래? 그냥. 그 뭐 씹기는 뭐하니까? 그래? 지금 나는 씹는데. 스팸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전에 차단을 해놨으면 아예 모를 것이고 안 해놨는데 그냥 연락이 와. 그럼 뭐? 무슨 일이지? 이제 감정이 정리가 됐다면 뭐 뭔 일이지? 쿨하게 그렇군요.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완벽한 기초 스킨케어 솔루션 소노코스 아이세라입니다.
제가 이제 지방 일정이 있어서 월화수에 지방에 다녀왔는데 꽃가루랑 태양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피부가 되게 센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군대 있을 때도 일주일 동안 세수 못해도 뭐 안 나요. 뭐 안 나는데 여기 이쪽에 알러지처럼 뻘겋게 되더라고. 눈가 있는 데가. 나 꼭 거기가 그러더라. 야, 여기 핏벌기에서 지금 근질근질거려. 나 원래 잘 이러지 않는데. 그래서 내렸어. 빨리 뭔가 약간 이런 그 머드팩 이런 걸 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청소를 해줘야 그럴 때. 그러니까 세수를 다 이럴 때는 세수를 해도 미세먼지 잔여물 같은 게 남아있거든요. 모공사에 껴있어. 막 가렵고 알러지 일으키고 이런데 좀 이럴 때 뭐 뻘겋게 올라오는데 요럴 때 이 빙하 머드팩 한번 써보세요. 저는 이거 쓰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쵸? 너무 저도 좋더라고요. 오늘 전에 쓰고 왔어요. 왜냐면 반딱반딱하구나. 반딱반딱해? 어. 오기 전에 하고 왔나요? 오기 전에 하고 왜냐면 너무 요즘에 햇빛 많이 받으니까 그래. 얼굴이 막 건조한데 따갑고 막 그런 거야. 그럴 때 머드팩 딱 해주면은 정말 즉각적으로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꾸준하게 이용을 있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잠보 캠페인 일환으로 5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리유저블 컵을 상품으로 드리니까 배송 메시지에 원하는 디자인 적어주시면 해당 디자인으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소노코스 혹은 소노코스.net 아니면 이스타몰에서 구매 가능하시니까 꼭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백지향입니다. 소백지향 팟캐스트 좀 들으신다 하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 프리미엄 홍삼 제품입니다. 네. 네. 아, 근데 요거 이번에 이 소백지향에서 새로 만든 거거든요. 홍삼 앤 아르기닌. 네네네. 네. 근데 요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르기닌을 꼭 챙겨 먹는데 이 홍삼에는 사실 이렇게 딱 섞어서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홍삼 먹고 아르기닌 따로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포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니까 저 운동하기 전에 이게 딱 한 포 딱 먹고 운동하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이제 쇠질 좀 하신다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를 드시죠. 뭐 부스터 드시는 분들도 있고 크레아틴, BCAA 여러 가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운동이 따라온다는 전제 아래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 게 아르기닌입니다. 맞아요. 남성분들도 다른 건 몰라도 아르기닌은 챙겨 먹어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좀 이게 좋다면서요. 관심 많군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르기닌을 먹고 있거든요. 너요? 그게 다이어트에 좋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운동하니까. 그게 운동에 좋은지 몰라서 다이어트 때문에 아르기닌 샀는데. 주사도 맞잖아.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거 왜 샀어? 이러는 거여서 내가 먹으려고 샀다. 네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샀잖아. 너 때문에. 이 복숭아향이기 때문에 홍삼에 약간 기분 좋은 쌉싸람이랑 복숭아향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개별 포장 포로 잘 돼 있고 들고 다니면서 드시기에 좋고 해썹 인증 생산 공장에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자, 구매 후에 배송 메시지에 식장 탈출 또는 인스타 TV 적어주시면 추가 사은품이 나가니까 꼭 체크해 주시고요. 필수 아미노산 아르기닌 그리고 최고의 건강식품 홍삼을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소백지향 홍삼엔 아르기닌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본 코너 방관선 문선으로 가겠습니다. 34살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간서영국 때부터 조원 형님과 환희형 콘텐츠를 팔로우하고 있는 34살 남자입니다. 그럼 89년생이군요. 자, 메일 보내는 시점은 4월 24일이니까 한 달 정도 됐네요. 결혼식 예정일은 5월 29일 이었습니다. 와. 오, 열흘 남았네요. 네, 이었습니다요. 근데 자, 현재 결혼식장 예약을 취소하고 7년의 길고 길었던 연애 관계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7년이요? 한 달만. 제가 빠짐없이 듣던 식장 탈출에 제가 산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 결혼식을 취소하게 된 표면적인 사건이 이렇습니다. 신혼집에 가전 가구를 사서 배송을 받던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소파와 침대 프레임이 들어오던 날이었죠. 여자친구가 퇴근하고 오긴 무리가 있어서 제가 혼자 가구를 받기로 했습니다. 소파가 먼저 와서 받았는데 소파 하단에 가죽이 접힌 것처럼 하자가 있더라고요. 기사님께 말씀드려보니까 본사에 연락해보라고 하고 본인은 배송만 할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침 여자친구 퇴근 시간이라 여자친구에게 본사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 본인이 계약서 번호로 전화해서 해당 사진을 보내고 하자가 있다고 인정돼 수거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왜 바로 기사님께 말하지 일을 두 번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라고 하면서 가볍게 좀 뭐라 하더군요. 그래서 기사님은 모르신다고 하고 본사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했던 이야기를 해서
넘어갔습니다. 여기까지는 평화로웠습니다. 자, 이제 침대 프레임입니다. 침대 프레임 기사님들이 오셔서 뚝딱뚝딱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 여자친구를 위해 프레임이 대충 완성되자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전화가 와서 왜 프레임 다리가 저렇고 왜 등받이 부분이 비어있냐고 짜증을 내더군요. 저는 평화를 위해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른 프레임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더군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제가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게 맞고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사님은 가셨습니다. 여자친구는 아직 분해해서 풀리지 않았는지 다시 제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임 등 부분 저기 비어있는 게 말이 되냐, 뒤로 밀리지 않냐, 원가 절감하려고 판때기 안 된 거 아니냐, 그 판때기 값 받아야 된다 등등 제가 잘 설명했지만 돌아오는 건 욕설과 비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터진 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야, 너 진짜 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뭐 이런 원색적인 비난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여자친구의 욕설 및 막말로 인해 싸워도 욕은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던 상태였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7년 연애 중 처음으로 아 결혼 그만두자 욕을 아이고. 섞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계속되는 싸움에 제가 너 먼저 욕한 건 잘못을 인정하냐는 말에 너가 답답하게 해놓고 왜 자기에게 뭐라고 하냐 계속 밀고 가더군요. 여지껏 자기가 샀던 물건들 결제내역을 보여주며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오빠네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예단비도 돌려달라고 이야기했다 하더군요. 그리고 정말 당당하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와, 대단한 분이다. 오빠가 헤어지자고 해서요 제가 드린 돈 돌려달라고요. 어머니한테 바로 저에게 카톡이 와서 퇴근하고 이야기해보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그날 밤 저를 찾아서 미안하다고 너무 충동적이었다고 용서를 빌더군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이건 여자 쪽에서 결혼 취소를 부모님한테 이미 공표한 거고 이걸 알고부터는 절대 이 결혼 반대한다는 입장이십니다. 괘씸하죠. 이 사태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결혼이 취소됐지만 결혼 준비하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1번 첫 만남 약속 날짜. 첫 만남부터 정말 힘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너희 오래 만났으니 얼굴 보고 결혼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1, 2주 이후도 아니고 3달 뒤에 석 달 뒤에 보자고 하더군요.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직장 적응해야 되고 커마 1급을 따야 된다. 그때부터 부모님은 여자친구의 상태를 의심하긴 했다고 합니다. 석 달 동안 주말에 시간이 되는 날이 아예 없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서요. 2번 이름 불러주기. 여자친구는 무슨 이유에선가 부모님과 첫 만남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길 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문선아, 뭐 라나, 보배야.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 이름도 34년간 잘 안 불러주셨고 친해지는데 오래 걸리는 무뚝뚝한 성격이라 보는 날 바로 그러진 못할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 있죠. 실제로 그러니 무슨 자기를 집안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무시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다른 친구들 시어머님들은 다 그렇게 해주셨다고 뭐래. 저희 집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름 불러주길 원한다고 얘기했더니 당황해하시더니 다음 만남에서는 그 무뚝뚝한 성격으로 이름을 불러주시긴 했습니다. 3번 청첩장. 친구들 보면 청첩장 만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자친구가 만난 자리에 청첩장에 돌아가신 분 이름 앞에 고를 안 붙이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별걸 다 참견한다고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오빠네 집은 내가 부모님 모두 돌아가신 게 쪽팔리냐. 난 숨길 거 없다라고. 저도 이 부분이 기분 나빴을 거라 생각이 들더군요. 미안하다고 하고 여자친구 하고픈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첩장에 왜 신랑 이름이 위에 있고 신부 이름이 밑에 있어야 하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냥 그게 보통 형식이라 그냥 평범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여자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청첩 요청서로 보냈더니 시안도 당연히 신랑 이름이 위에 위치하게 보내줬는데 여자친구는 부지런히 신부 이름이 위로 가도록 수정해서 시안을 오케이하는 인쇄를 찍었습니다. 왜 그럴까? 저희 집에 가져오니 부모님께서는 우리는 이 청첩장 못 돌리겠으니 우리 용으로 따로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때도 부모님께서는 여자친구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4번 집 문제. 다주택의 세금이 부담돼 저에게 집을 부모님께서 증여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증여세, 기존 전세인에게 줄 전세값 등 목돈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강남구에 있는 구축 아파트긴 하지만 신혼초 시작을 그곳에 사는 것에 대해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단! 제 여자친구 빼고요. 왜? 목돈이 들어가서 저도 대출을 내서 돈을 넣었고 누나의 돈 등등 최대한 끌어모아서 돈을 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 부모님께서는 여자친구가 어느 정도 모은 돈이 있으면 좀 보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모은 돈이 있으면 얼마까지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애매하게 계속 대답을 회피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결혼 전에는 자금 같은 건 투명했는데 결혼 현실이다라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회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집이 마음에 안 든다. 지금 직장이라 너무 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5번
언어폭력, 이 문제는 싸우기만 하면 발생했습니다. 평소에도 드센 성격이긴 한데 한번 본인이 빡이 돌면 무섭게 돌변하거든요. 여자친구는 화가 어쩜 그리 많은 성격인 주변 친구들도 결국 다 돌아서더군요. 그래도 저는 다 참고 기다렸습니다. 각종 욕, 조롱, 막말을 자기가 화나면 저에게 모두 쏟아냈습니다. 저도 몇 년을 언어폭력에 시달리다 보니 그게 적응이 돼서 무뎌졌었나 봐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잦은 언어폭력을 당했었고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친구들도 다른 거 다 떠나서 싸울 때 욕하고 막말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너 결혼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너가 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하냐고요. 자, 최근까지는 여자친구가 다시 잘해보자, 자기가 고쳐보겠다, 우리 둘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자기 잘못 이번 계기로 알았으니까 반복하지 말고 잘 지내보자라고 그래.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사람 본성은 고쳐지지 않을 테니까. 물론 제 입장에 쓴 글이라 객관적이지 않을지 몰라도 일련의 일들을 모두 사실입니다. 식장 탈출한 선택 정말 잘한 일이겠죠? 네. 라고 보내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요즘에는 조상님이 도우셨다. 그쵸.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그쵸, 침대 그쵸. 프레임이 도왔다. 네, 오. 침대 프레임이 시작이었네. 너 X이냐? 네. 야. 그래. 근데 뭐 글쎄요. 뭐 두 분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뭐 어떤 이유에서든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또 폴인 러브 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충분한 장점이 있었으니까 결혼까지 그쵸. 생각을 하셨겠지만 왜냐면 7년이나 만났어요. 맞아요. 오랫동안 만났어. 근데 이 지금 사연에 보내주신 이런 굵직굵직한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는 결혼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나눠서 볼까요? 네. 1번 첫 만남 약속 날짜 석 달 뒤에 보자. 어떻게 보십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그럴 수 있죠. 그건 그럴 수 있다. 보배연이 그럴 수 있다. 라니 결혼 안 하자는 하기 싫다는 이게 거 너무 멀다.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어른이 보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그냥 나 뭐 커머 자격증 따야 되고 직장 적응해야 돼. 만나기 싫단 얘기지. 아직 만나기 싫단 얘기를 돌려서 한 게 그치? 아닐까요? 그치. 그럼 차라리 그게 낫지. 나 차라리 아직은 얘기해라. 부담스러워가 낫지. 나 시간 안 돼. 세 달 뒤에 나도 이건 너무 싸가지없잖아요. 맞아요. 너무 예의 없어요. 네, 저는 너무 예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차라리 뭐 직접 전화를 드려서 이러저러하다. 뭐 결혼을 뭐 얘기를 했던 거는 뭐 맞지만 아직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하기가 좀 두렵다라던가 부담이 됩니다. 시간을 좀만 주세요. 이렇게 차라리 말하면 그치. 부모님도 이해하시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지금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이 사람과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죠. 네네. 누굽니다. 지금은 쉽지 않다. 기다려달라. 차라리. 차라리. 그럼 부모님이 이해해 주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첫 만남 약속 이렇게 행동한 것부터 보면은 이 여자분이 뭐 화가 많고 이런 욕을 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약간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는 사람 같아요. 네. 남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는 좀 무례하죠. 사람 같아요. 좀 그런 거 그러니까 보배 얘기대로 결국 이거는 싫다는 거 아니야? 싫다는 그럼 솔직하게 얘기를 하든가. 그래. 부담스럽다. 그렇지. 근데 뭐 커말 읽음은 너무 좀 구차하지 않아? 자, 그다음에 이거 이름 불러주기. 이거는 왜 그러는 거야? 그럼 뭐 그냥 예를 들어 얘야 이게 싫다는 거 아니야? 모두 예야라고 하지 않죠 요즘에. 않죠. 이름 다 불러주지 않아? 그치, 뭐 그럼 보통 어떻게? 하거나. 아 보배 보배 씨.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문선 씨. 네네. 처음부터 말을 놓진 않지. 놓진 않아. 맞아.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요? 나는 좀 차이가 나서 처음부터 놓으셨었던 것 같아. 라나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본인이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되게 자기 중심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상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대해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상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대하고 싶은 방식대로 대. 근데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면 얼마나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까? 그렇죠. 다 지멋대로 하고 내 마음에 안 차면 욕설과 비난. 그치. 최악이죠. 결혼 진짜 피해야 없어. 될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 네. 다른 친구들 시어머님들은 다 그렇게 해주셨다고 저희 집이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나는 이게 약간 자격지심도 있는 분인 것 같은 게 뭐 자기를 집안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왜 현상을 왜곡해서 보고 있죠. 지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아 그래 이름 부르기 아직 낯설으신가 보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집안 사람으로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너무 꼬여 있고 이런 사람은 뭘 해도 불만이 피곤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힘든 약간 사람이죠.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근데 집안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석 달 말고 빨리 만났어야지. 앞뒤가 안 맞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무뚝뚝하다. 그럼 본인도 커말 딴다고 나중에 만나자 그러면서 그게 앞뒤가 맞아야 될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래. 아니 그 보통 첫 만남인데 내 또래 첫 만남도 아니고 부모님 또래의 첫 만남을 가지는데 어 나는 이름 불러줬으면 좋겠어. 오 그게 누가 욕을 해. 그래. 그런 사람 없고 미국이야? 왜 그러면 어 그냥 뭐 편하게 불러달라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 걔네들은. 처음부터 그냥 결혼하기 싫었던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었던 거 같아요. 조금 계속 시비 거는 거야. 계속 시비 걸어. 계속 시비 걸어. 이거는 딴 죽을 걸려고 싸우자는 거야 뭐야 이런 느낌이잖아. 맞아. 어, 독특해요. 자 3번 청첩장. 이거 뭐 앞부분은 어, 또 사연자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조금 기분 나빴을 수 네, 있을 것 같다. 맞아요. 이거는 뭐 익스큐즈를 했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네. 저는 이게 있어요. 어 뭐죠? 이분이 진짜 말을 막 하시는 분이라고 느껴지는 게 오빠네 집은 내 부모님 모두 돌아가신 게 쪽팔리냐. 그게 있는 거야. 이런 안에. 그래. 아 그치. 그런 게 있고 근데 그런 식의 표현 되게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 시부모님들 너무 어렵고 그치. 남편한테 시부모님 얘기하는 맞아. 것도 어렵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되게 상처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어. 내가 쪽팔린 거야?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게 쪽팔려? 뭐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 잘 진짜 이해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 사실 그 뒤에 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청첩장의 이름 어. 근데 원래 신랑 이름 위에 있어요? 있어요. 그래? 보통 그냥 형식 자체가. 아 그래? 그렇죠. 위아래로도 있고 위아래 옆으로 좌우로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여기를 굳이 사실 그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인쇄를 다시 해가지고 신부 이름을 위로 가도록 수정해서 시안을 오케이 해가지고 인쇄를 찍었다라는 게 어, 상당히 자격지심이 큰 사람이다. 약간 소심한 복수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정말 뭐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대단히 큰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선 이러기 쉽지 않거든. 굳이 이렇게까지. 어. 자 청첩장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면 지금까지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입니다. 네. 4번 집 문제. 이거는 근데 좀 도라이 아니야? 구축이라도 강남 아파트면 그냥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들어가야지. 나이스 하면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지. 자금이 투명해야 한다. 결혼은 현실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뭐하는 돈이 없나 보지. 어, 거기가 그냥 문만 들어가면 가서 살아도 되는 집인 줄 알았어. 근데 돈을 알고 좀 보니까 달래. 어, 전세 대출도 받아야 되고 어. 막 그런 상황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싫은 거야 자기는. 어. 그런 경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진짜 저는 보면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변호사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혼 관련된 뭐 그런 법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많이 바뀌긴 했지만 남자가 집을 해오면 여자가 혼수를 해온다. 약간 이런 일반적인 있었잖아요. 예.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네. 절대 이렇게 하면 진짜 제일 안 좋은 여자한테 어. 제일 손해 보는 그림이 무조건 전체 금액을 파이라고 봤을 때 이거를 반씩 부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자가 좀 더 많이 부담을 하더라도 내가 대출을 껴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남자가 그냥 집을 해온다? 대출을 남자가 한다. 그게 아니라 집을 같이 얻는데 그 대출을 네 명이로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나중에 결혼했다 이혼할 때 맞아. 재산 분할할 때 훨씬 유리한데 안 그러면 나 살림만 가지고 나와야 돼. 혼수만 하고 들어간 사람이 완전 기여도 다른 거야. 하스야 하스. 받을 수도 없고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것도 네, 맞아, 그래서 맞아. 사실은 부모님께서 여자친구가 돈을 모았으면 대출 좀 보태라. 이건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럼 본인이 땡빚을 내서라도 들어갔어야지. 강남 집이 요즘 얼만데. 갔어야 돼. 상처합니다. 답답해요 정말. 안타깝네요 이거는. 근데 여기 보면 뭐 애매하게 회피하더라. 어, 투명해야 된다 그랬다가 갑자기 회피하는 걸 보면 그냥 생각보다 모아놓은 돈이 없는, 없고, 없는 거지. 네. 어,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기도 싫고 어, 약간 진짜 뭣도 모르는 네. 어, 그리고 5번 때문에 충분히 나머지 사유를 다 맞아요. 봐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랑 살면 안 돼요. 맞아. 반대로 남자 똑같아. 막말하는 사람이랑은 그 아무리 화가 나고 이게 돼도 그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어. 근데 여기에 딴 사람들 있고 전화하는데 XX이냐 이거는 안 돼. 너무 충동적이지. 그래. 그리고 이제 주변 친구들도 결국 다 돌아섰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결혼을 할 때 나하고 이 사람하고의 관계, 연인으로서, 여자로서, 남자로서의 이 사람이 어떤지도 중요하지만 그 결혼에서는 그걸 뛰어넘어서 이 사람이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그래. 그게 되게 돼요. 중요한 문제인 맞아요. 것 같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인가. 친구들이 그렇게 다 떠나갈 정도로 화가 많고 자기 멋대로인 사람이면은 평생 살 배우자로는 좋지 않죠. 좀 아나무인인가 봐. 약간 그래 보여요. 글만 봐도. 근데 그 7년 어떻게 연애했을까요?
그니까. 너무 사랑한 장점이 있었나 봐. 아니, 그냥 버텼나 보지 뭐.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저희 남편이 좀 약간 생각났어요. 에? 비슷하게 연애했고. 그 전에 파혼했던 사람.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 일말의 그런 이유들 있잖아요. 그 팬더님도 XX들이 들었나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너 진짜 호구다. 너 정말 XX다. 내가 이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쌍욕을 하진 않았어요. 라고 그랬잖아. 아, 친구였잖아. 근데 왜 그거를 이렇게 다 맞춰주면서까지 그 사람을 그렇게 오래 만났나 싶을 정도로 뭔가 진짜 무슨 수면에 걸린 것처럼 나왔다 또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을 그 사람한테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얘기를 듣고 되게 놀라웠어요. 그게 있어. 예뻤대? 아, 장기 아니 언니 그게 아니니까 더 그것도 아니고 예쁘지도 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 분들 중에 내 사전에 이혼은 없다. 뭔 느낌이냐면 끝까지 버틴다. 이거는 그냥 내 과업이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은 거지. 뭔지 알아. 그래서 난 이 사람이랑 연애를 시작했으니까 깨끗하게 마무리 짓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생기는 부차적인 부작용들을 그냥 감수하는 거지. 바깥으로 막 이런 건 난 이렇게 만나다 헤어졌어 이런 얘기도 하기 싫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맞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래. 리셋하는 게 낫죠. 별로면 헤어지면 되는데 아마 맞아요. 이분도 지금 나온 1, 2, 3, 4, 5번 말고도 무수히 많을 거고 5번만으로도 이게 7년이 아니라 7일도 만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걸 7년을 유지한 거 보면 약간 그래 이 정도면 내가 감내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가신 게 아닌가. 누가 점점 더 지나쳐지니까 그렇지.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내가 못 봤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더 나오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정말 판단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 결정이 정말 한 달만 늦었어도 안 되지. 식장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가 그래. 생길 수 있잖아. 그거보다 훨씬 낫지. 그럼 뭐 사실 이렇게 엎어지면 해야 될 일도 많을 거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진짜 조금 안면도 안 설 거고 그런 게 있겠지만 근데 잘하셨어요. 그게 더 잘한 거야.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엎어지고 막 힘든 일 겪는 거보다 이게 안 나? 그쵸. 이게 낫잖아. 이건 딴 사람도 기억도 못 해. 그래. 그게 좀 약간 자기도 좀 뭔가 후유증이 있긴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당연히 데미지가 있겠지. 그래서 그 청첩장을 돌리고 나면은 물리고 싶어도 이게 물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겠지. 근데 되게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청첩장 돌리고도 물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릴 수 있는데 물려야 돼. 네. 근데 그게 그치 그거를 그 당시에는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보다 쉽지. 근데 그 당시에는 이혼하는 데미지처럼 다가와. 내 주변 사람한테 다 알리고 좀 그렇지. 부모님도 다 알렸기 때문에 그땐 되게 크게 느껴지지만 맞아. 어떻게 보면은 청첩장 돌리고 이게 그만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더 그럴 수 있어. 당장처럼 느껴. 왜냐면 다 생각하고 있어. 그렇지. 근데 진짜 별거 맞다. 아닌데. 왜냐면 항상 수치와 창피함은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잠깐이야, 잠깐.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런 거예요. 되게 하찮거든. 네. 근데 저도 이혼하려고 딱 생각했을 때 제일 처음 떠올려진 장면이 그거야. 내 결혼식에 와준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잘 살겠다고 인사했던 거. 그게 떠오른다? 그래서 이거 내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많은 사람 뭐 아무 상관 없거든. 그래. 근데 그 약속 듣고 있는 사람도 없어. 잘딴 생각해. 근데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 진짜 그래. 맞아.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롭기는 힘들죠. 자, 이스타TV 그리고 랩슈윤과 함께 오랫동안 동반자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 샌드비입니다. 대량 발송이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량이 약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기업, 동호회, 단체 모두 다 활용하시기가 좋고요. 기업에서 대량 발송을 할 경우에 고객사랑 담당 직원을 배정을 해주시는 1대1 매칭으로 그래서 증빙 처리 같은 것도 굉장히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주책남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제 또 샌디비를 통해서 아주 편안하게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후기가. 적어주셨습니다. 후기들이 많아요. 왜냐면 좋으니까. 그분은 약간 그런 무슨 이제 약간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인가? 그런가 봐요. 네,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추천해드리면 좋고요. 네. 꼭 이 샌드비 광고를 들으시는 분들이 본인이 직접 뭐 쓰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야,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봐라. 이렇게 널리 알려라. 아주 좋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자세한 이 사항들은 검색한 다음에 홈페이지 가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최고의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 랩충윤의 동반자입니다. 샌디비 기억해 주세요.
자, 일로소피 퍼펙트 탈모 샴푸입니다. 이거 후기가 나와 있는데 네. 읽어드릴게요. 네. 일주일을 사용했습니다. 전 탈모는 아니에요. 비듬과 가려움 때문에 고민이 있었는데 식장 탈출해서 시원하고 비듬 각질이 좋다고 해서 속눈샘 치고 왜 속눈샘 치죠? 그렇죠? 네. 못 믿나 우리 정신 차리시고요. 네. 네. 사봤습니다. 처음엔 시원하다는 감이 없었대요. 그래서 네. 이스타가 과대 광고한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샴푸하고 1분 정도 마사지하고 있으면 쿨링감이 올라옵니다. 기능성 샴푸는 냄새도 좀 이상한 경우가 많고 뻣뻣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샴푸는 생각보다 머릿결이 부드럽고 향도 연해서 좋아요. 거품도 잘 나고요. 맞아. 두피가 뒤집어져서 다른 샴푸 구하러 다니기 지치는데 이제 힐러 소피 샴푸에 정착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워지니까 이제 쿨링감 있는 거 제품 좋잖아요. 좋죠. 가끔 이거를 제가 샴푸하고 바디워시를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가끔 혼동해서 쓸 때가 있어. 머리를 감고 바디워시를 짜야 되는데 얘를 짜가지고 쓸 때가 있어요. 굉장히 시원한가요? 네,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다. 깜짝 놀래요. 그래서 바람 부는데 선풍기 같은 데 있으면 개 시원하거든요. 맞아. 여름 사용법. 그리고 좋은 게 왜 좋은 거 쓸 때는 모르다가 바뀌면 확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요거 한 통 다 써가지고 다른 거 그래도 비건 제품 좋은 걸로 썼거든요. 근데 거품이 안 나. 맞아. 또 성분이 좋은 거는 거품이 안 나서 씻기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원한 샴푸 뭐 거품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말했던 거 뻣뻣한 거. 거의 다 뻣뻣하거든요. 네. 근데 힐러소피는 쿨링감도 있고 다 좋은데도 부드러워요. 엄청. 맞아. 자, 3개 이상 구매하셨을 경우 한 개 추가 증정을 드리고요. 구매 후에 배송 메시지 이스타TV 남겨주시면 각질 제거에 탁월한 필링젤도 증정을 해드리니까 꼭 작성해 주십시오. 힐러소피 퍼펙트 탈모 샴푸입니다. 자, 런던 방앗간 스타TV 넣었습니다. 매콤하고 짭짤한 오리지널 그리고 시그니처 그리고 힘들구나. 아무 향도 나지 않는 오리지널 콩이죠. 예. 뭐였죠? 오리지널인가요? 네.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 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친구 중에서 이 머리 때문에 부쩍 고민하는 친구가 있어요. 홍장원이요? 친구잖아요. 네. 아, 친구가 생각 안 하시는구나. 아, 그 친구 말고. 동성 친구. 아, 예, 예, 예. 여자들도 머리카락.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머리카락 약하고 좀 많이 빠지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너 혹시 검은 콩 먹어? 그랬더니, 아, 검은 콩 먹으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챙겨 먹기가 쉽지 않다. 그치. 자기가 맞아. 뭐 이러저러게 먹어봤는데, 꾸준히 먹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제가 얘기해 줬거든요. 네. 그랬더니, 심지어 사주지도 않았어. 그냥 이런 제품이 얘기하면 있다. 됐지. 얘기해줬는데 알아서 먹는군요. 너무 좋다고. 그래 맛있어. 그렇지. 일단 이거를 그냥 검은 콩을 완벽하게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데 그냥 편하게 뜯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매일매일 먹기 너무 좋다고 네. 극찬을 하더라고요. 맛도 있어 심지어 간식으로도 좋고 그다음에 검정 콩이 좋다라는 건 알고 있으나 먹기가 애매해요. 네, 그거 뭐 서리태루 막 뭐 그래봐야 양 얼마 안 된다. 맞아요. 콩 그렇게 해봐야 이거 한 통 먹는 것보다 한참 못해요. 맞아요. 그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집에서 콩 선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집에서 먹으려면 불리고 뭐 뭐 해 많이 해야 돼. 콩밥도 사 먹어 사 먹어 좋은 거 사 먹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답례품으로도 괜찮아서 단체 주문하시는 경우들이 있대요. 행사 네. 때도 요것도 단체 주문하시면 납품이 가능하니까 직접 연락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잡은 런던 방앗간입니다. 근데 혹시 그런 거 하나씩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둘은 지금 결혼 잘 살고 있으니까 좀 이런 질문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잘 살고 계신가요? 잘 살고 있으니까 네. 그래도 아 뭔가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아 내가 이때 이거가 사인이었는데 뭐 이럴 만한 아주 사소한 에피소드 같은 거 내가 이때 이 사람이 이런 거 알아봤어야 된다 이런 거 아 헤어졌어야 하는데 아, 헤어졌어야 하는데까지는 아니어도 저 잘 살고 있는데 뭘 헤어졌어야 하는데 너무 많으시 지금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나? 네. 근데 이제 연애할 때 몰랐다가 나중에 결혼을 살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아 이런 사람이었네 인데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 아 맞아 이때 이런 게 있었지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지 근데 내가 이걸 넘겼네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네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보배는 그런 거 뭐 아 그래 그때 그 소리만 들어봤어도 이렇게 코 많이 골았던 걸 알았을 텐데 예시를 들어 아 그래 그런 거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아서 진짜 그래 그래 맞아 아, 그래 근데 그래, 저는 꽤 오랜 시간을 봤잖아요 그치? 그리고 어떻게 막나니처럼 막나니는 아니라 좀 부지런하지 않게 산 사람인지 학교 생활을 봤으니까 그런 기대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연애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면도 있네? 일을 열심히 하네?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신혼집에서 동거를 먼저 하다가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 동거하는 기간 동안에 저랑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사인으로 알아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중요하네, 중요하네. 괜찮아. 어차피 내가 보면 되니까. 놀고 자빠졌네, 정말.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죠. 아유, 거죠. 그런 생각. 그거를 사인으로 받았어야 된다. 그럼요, 그럼요. 아, 저 진짜 사소한 건데 이런 거 이거 있어요. 사귄 지 얼마 안 됐어. 네. 근데 부산인가 어디로 놀러 가기로 한 거예요. 놀러 가기로 한 거를 앞두고 그때 막 놀러 가서 골프도 치고 이러느라고 막 이러자 뭐 계획을 세워놔서 이제 이 친구가 골프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채를 사야 된다 그러길래 내가 같이 가서 봐주겠다. 왜냐면 나는 골프를 치고 있었으니까. 네. 내가 같이 가서 봐주겠다. 넌 잘 모르니까 나랑 꼭 같이 가자. 네. 근데 알았다고 해놓고 골프채를 그냥 사온 거야. 그것도 중고채를 어디서 막 이상한 걸 사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 이거 되게 이 채 치기 어려운데 이걸 샀냐 누구한테 샀냐 도대체. 내가 같이 가자고 하는데 왜 연락 안 했냐 그랬더니 아야 중요하지 않으니까 빨리 가자 막 이런 거야.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그날 기분이 상해가지고 다음 날 출발이었는데 막 좀 싸우고 각자 집으로 간 거야. 네네네네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아 나는 이대로는 부산 여행 못 놀러 가겠다. 너무 기분이 나쁘다. 그죠. 그러고 있다가 내 친구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러저러 이래서 남자친구랑 싸웠다. 나 부산 이거 취소할 순 없고 하루 전이니까 그냥 나랑 부산 갔다 올래? 그래서 내 친구가 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친구랑 가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사실 이렇게 친구랑 가자고 했지만 연락을 기다렸지. 보통 하죠. 미안하다고 전화하기를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다음날 출발할 시간까지. 그래서 결국 출발하기 한 시간 전인가에 내가 전화해서 일단 가기로 한 거니까 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출발해서 가서도 안 풀린 상태에서 한 1박 지나고 풀렸나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 사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는데 단면이었구나. 단면이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너무 넘긴 거예요. 그냥. 상의하지 않고 결정하는? 마음대로 하는. 꼴찌도 왜 상의고 그랬나요? 빚을 져서 샀다거나. 그리고 말 막하는 사람이랑 만나면 안 돼요. 말 막하는 사람이랑 내 자존감을 엄청 깎아먹는 일이야. 그게 그거 있어. 그 어쨌든 뭐 보배도 다시 이제 방송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을 조심하잖아요.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예민하고 이렇게 뭐가 어떻게 번져서 다른 사람한테 전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비방송인들이랑 미팅을 하고 그랬을 때 아 내가 과하게 예민하게 단어나 이런 거에 이 받아들일 때가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맞아. 우리가 좀 더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단어는 이 둘 중에 하나야. 이거는 이 새끼가 막대 먹은 새끼나 아니면 존나 무식한 새끼거나 단어의 용례 자체를 모르는 인간이거나 근데 이렇다 싶으면 이 사람이랑 일하면 안 됩니다. 맞아. 근데 일이든 그게 뭐든. 그런 표현의 문제인 분도 있고 예를 들어 감히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잘 생각 안 하고 본인의 말을 뱉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예를 들어 이렇게 내가 뭐 8주 동안 출강을 하는 곳이었어. 근데 나를 만날 때마다 강사님 오늘 어제 뭐 잠 못 주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이걸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 근데 매주 갈 때마다 강사님 오늘 피곤하세요? 왜? 강사님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요? 아침마다 아니 그냥 그분은 내 얼굴을 보고 느껴지는 걸 말하는 거겠지만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사람을 보면 박중윤이 겁나 피곤해 보여도 오빠 얼굴이 갔네 뭐 보자마자 그렇게 하지 않잖아. 보자마자 하잖아. 보자마자 아 오늘도 왜 저래? 오늘은 더 심하네. 그 예시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인정. 맨날 왜 이렇게 피곤해? 한 것 같아. 맨날 했어. 우리 종이 들어올 때마다 하잖아. 오자마자. 아유 저러다 죽겠다. 근데 매번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첫 인사를 나눌 때는 좋아 보이는 점을 말하지. 굳이 이 사람이 안 좋아 보이면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되게 있어. 많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뭐가 잘못됐는지는 잘 몰라. 그게 걱정이라고 생각하고 할 거야 아마. 우리가 예민한 건 맞아.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 요즘에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을 했는데 내가 좀 예민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엄마들이랑 모임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첫째 반에서는 제일 어린 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언니들이 맨날 아유, 젊은 엄마가 뭐 그래 뭐 이런단 말이야. 그 젊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내가 철이 없어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씻으면서. 아, 계속 젊다 젊다 하니까. 나중에 뭐 젊으니까 얘가 뭘 모르네? 막 이런 느낌으로 뉘앙스로 받아들여지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좀 예민한가? 아. 그런 생각 했거든요, 오늘 씻으면서. 근데 생각보다 진짜 아까 라니 얘기한 대로, 이거는 뭐 방송 비방송의 문제는 아니긴 해요. 사람의 문제긴 한데, 아무래도 예전 방송보다 요즘이 진짜 생각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터지거든. 맞아요. 아예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아예. 근데 그게 편집이 뭐가 됐든 아니면 어떤 뉘앙스의 차이든 간에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사과하거나 방송계를 떠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24시간 있는 동안에 잠자는 몇 시간을 제외하고 제일 신경 쓰는 게 그거예요. 내 뉘앙스가 와전될까봐. 그래서 되게 신경질적이야 항상. 곤두서 있어. 터지니까. 근데 이렇게 언제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냥 현생에서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의도가 아니게 얘기한 걸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그럼 이제 내가 항상 생각하죠. 아, 저 의도가 아닌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자.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그 나는 요즘에 일로 만난 동료들이 편하다는 게 그런 오해를 받거나 일으키는 경우가 제일 드물어요. 아닌 경우에는 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막말해 다. 아, 그치. 그래서 그게 좀 피곤해. 그런 민감도가 좀 있는 분이 좋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되게 많이 그런 게, 예를 들어 부모님들도 내가 뭐 좀 비싼 선물을 사가지고 갔어. 그러면 이거를 어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왔어, 우리 딸이 돈 벌어서 이런 것도 해주고 너무 좋다 고맙다 라고 표현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야 네가 무슨 돈을 번다고 이런 거 사와. 보통은 이런 식으로 반응한단 그치? 말이야. 그걸 모니터링하면 맴짓이다 진짜.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그 사람의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아 고맙다 기특하다라는 그래. 메시지를 뽑아내기가 사실 되게 힘들다는 어렵죠. 거지. 그 에너지를 쓰기가 되게 어렵다는 그치, 거지. 그치. 그러니까 좀 말 표현할 때 조심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이왕이면 예쁘게 말하고. 아, 근데 너무 조심해서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되게 필요해요. 엄청나게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리고 주원이 형이 이제 그런 얘기 자주 하지만 항상 얘기를 뱉어. 그 다음에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 후회하는 거야. 이 말이 그렇게 와전되지 않을까? 이거 계속 아 괜히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만약에 그걸 편집하는 기간이 있는 영상이면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엔 당일 촬영, 당일 편집, 당일 업로드란 말이야. 그럼 잠깐 사이에. 그러면 이제 막 다음날 문제가 일어난 경우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어렵다, 어려워. 어려워. 그, 듣는 분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들어주셔도 좋아요, 그쵸? 네. 근데 단, 이 정도는 문제입니다. 아, 그럼요. 너 진짜 ***냐는. 누가 봐도 문제. 이렇게 안 해요. 아니,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오래 사귀거나 결혼해서 오래 살면 어쩌다가 간혹 큰 싸움이 나면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허용 가능한가? 저기 어디까지 해보셨죠? 그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이 이런 거 하잖아. 이런 거 나올 때 있어요. 상대방한테 하는 건 아닌데 나 혼자 열받아서 본인 혼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가? 저는 사실 원래 옛날에는 남자친구랑 싸웠다 남자친구가 내 앞에서 아니 이렇게 하기만 해도 지금 나한테 욕했어 거야? 지금? 그럼 남자친구가 맞아, 아니 그래. 너한테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공간에 너랑 나랑 둘만 있는데 누구한테 한 거야 그럼? 막 이런 식으로 나갔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이제 용납이 좀 되더라고요. 나는 난 내 남편 싫어요. 원치 않지만 나온 적은 있죠. 아 그러면 너 둘이 욕한 적 없구나. 그럼 제일 화났을 때 어떻게 해요 남편이? 남편이? 제일 화났을 때. 아 됐다 됐어. 됐다 됐어. 그러니까 좀 양반이야. 양반이네. 이미 얼굴은 이미 고릴라죠. 그래도. 근데도 아 됐다 됐어 할 정도면은 진짜 차분한 성격이네. 근데 이게 그거 있어요. 화가 났을 때 확 말이 없어지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너무 화가 나면. 저는 말 수가 없어져요. 너무 극도로 화가 나면. 그게 나. 그냥 이런 상태야. 방송 전에 자주 그러고 있던데. 항상 화가 많이 나 있어. 앵그리 정인. 온통. 보통 이러고 있거든. 화난 거구나. 그것도 모르고. 몰랐네. 맨날 깜짝된데. 듣지 마. 나는 이런 스타일이랑 좀 안 맞는 게 나는 이렇게 싸우다 갑자기 상대방이 말을 이렇게 진짜 열받아서 멈춘 건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말을 해 말을 해 말을 해 왜 갑자기 입을 닫아. 지금 제 여자친구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또 말 안 한다. 그래.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중간에 찾았어. 기다려 정리하고 말할 거야. 좋아. 기다리라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답답해 뭐, 막 답답해 하다가 이제는 그러면 조금 이따 얘기해. 그러니까 서로 중간점을 찾아서 저도 맞아. 더 길게 안 가고 잠깐만 정리하고 얘기하겠다. 그러면 이제 잠깐 기다려요. 그게 현명해.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게 또 만약에 예를 들어 싸움의 농도가 짙다. 그러면 원래대로 가잖아. 그럼 이제 나도 입 닫고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거고. 그러면 나는 이게 일단 가라앉히고 정리를 해야 말해.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저쪽은 답답한 거야. 저 새끼 또 입 닫았다. 맨날 뭐만 하면 입 닫고 있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참거나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나는 이제 분출해야 되는 스타일인 거예요. 요즘도 그러신가요? 아, 요즘에 그럴 일이 없었죠. 아~ 최근 몇 년 없었죠. 아주 평화로운 상태인데 예전에 잦지는 않구나. 아니 아니 언니가 이제 연애를 하고 뭔가를 하야 연애가 없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싸울 때 진짜 이제 격앙된 상태에서 말로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욕까지 차잖아요. 그럼 멱살을 잡아요. 그래서 언니 욕설이랑 욕은 거의 비슷하지 않아? 이렇게 해야 좀 풀려 내가. 자, 멱살 잡힐 뿐. 아니 그러니까 때리진 않아. 근데 이렇게 흔들고 나면은 그러다 옷 찢어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좀 나. 그래서 이렇게 흔들고 좀 이렇게 돼. 언니 지금 되게 흥미로워. 아니 화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약간 이렇게 해야 돼. 많이 화나면. 근데 이게 이러다 보면 상대 남자가 더 흥분하지 않아요? 아, 더 보통 놀래지. 아, 그렇지. 왜냐면은 이렇게 평소에 이러지 않으니까 내가 갑자기 멱살을 잡고 매번 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멱살을 잡고 막 때리진 않고 이런 건 아닌데 내가 멱살을 잡은 채로 막 이제 멘트는 안 나오는데 멱살을 잡은 채로 막 흔들면서 너 진짜 아 이렇게 하면은 당황한다. 보통 일반 근데 만약에 거기서 상응하는 리액션이 나오면 그것도 특이한 남자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멱살 잡는데 너 이게 계속 잡으며 눈 뭐야? 상처 나는 거지 이제. 그러면 경찰서 가야죠. 수도 있고 선생님 분일 수도 있고. 야, 그림만 그려도 너무 웃기잖아. 둘이 잡은 채로 막 이러고 있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딱 잡았는데 이게 이러면서 배빨로 잡았거나. 맞자. 와 무서워.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화날 때 그럼 어떡해요? 계속 말해요. 그냥 근데 이제 근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계속 말하는 게 정말 안 좋다라는 거를 많이 느껴서 아 이제 그만하고 공간을 바꾸는 거. 그냥 뭐 방으로 들어간다든가 아기가 없을 때는 예전에는 그냥 혼자 차에 가서 있는다든가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돼서 어려워요. 아직도 싸우는 거는. 어렵지. 싸우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이야. 어려워. 저도 표현을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소리를 지르거나 하진 않고 막 진짜 열받으면 소리도 지르겠죠. 상대 계속 긁으면은. 뭐라고 긁어요? 아 뭐 긁는 거 많죠. 아 그래? 예시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예시 하나만 들어줘요.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예시. 아 제가 되게 듣기 싫은 말은 코만 우리가 커가지고, 그건 귀엽지. 그건 귀엽지. 맨날 아침마다. 근데 저는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오늘 다투는 이슈가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어제 늦게 온 걸로 뭐 얘기를 해. 아니면 뭐 일이 처리가 안 된 걸로 얘기를 해. 그럼 이걸로만 싸웠으면 좋겠는데. 딴 얘기하는 거. 남편은 꼭 과거에게 가지고 오거나 우리 관계가 원래 문제가 있어. 우리 사이는 항상 이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보편화시켜서 얘기하면 그 순간 빡이 빡 돌아요.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지금 이걸 가지고 벗어나서. 얘기하자고. 나도 그 얘기 해본 것 같다. 그게 너무 예전 얘기? 나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말싸움하다 보면은 옛날 거 땡겨오고 이기기 위한 대화를 할 때가 있어. 그렇지. 그게 너무 피곤해. 너무 별로죠. 너무 별로. 말 하나에 꼬투리 잡고. 말 하나에 꼬투리 잡고 상태 안 좋았던 과거까지 다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이러면 이제 저기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싸우는 게 필요한데. 잘 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진짜 어려워요. 감정이 너무 올라와서. 네. 저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막 트레이닝 하려고 많이 노력해봤거든요. 멱살 잡는 거요? 가라앉히는 거. 마인드 트레이닝. 내가 말을 안 해. 나 PT 가가지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트레이너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거 있잖아. 케이블 로우 하는 거 땡기는 걸로 이거 자꾸 이렇게 흔들어서 땡기고 이걸로. 몇 킬로까지 할 수 있나? 한 40킬로 달고서 이렇게 땡기면 애지간한 남자들도 다 날아갈걸? 언니 팔 근육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흥분을 좀 덜하고 차분해지려고 트레이닝 많이 해봤는데 저는 나중에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사람이 다 자기 타고난 성질이 있는데 성향이 있는데 너무 그거에 반하는 거를 하려고 하면은 진짜 해롭다. 그럼요. 그래서 나같이 막 분출해야 되는 스타일들은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분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뭘 던져야 끝난다 그러면은 휴지 같은 거라도 던지던가 이런 거 막 던지면 안 되잖아요. 그치. 아, 그렇죠. 아니 위험한 걸 던지면 안 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쿠션. 뭐, 쿠션 같은 걸 던진다던가 뭘 이렇게 해서 좀 해소가 되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너무 참으면 그래. 더 터지는 것 같아요. 그치. 이상하게 또 터진다니까. 자기가 맞는 선에서 뭔가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럼 자, 분출하는 방식은 멱살이었습니다. 소리 지르는 거? 소리를 지르나? 어떻게 분출하지? 분출 잘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구나. 차로 솔직히... 가고 이러니까. 그냥 도망. 근데 막 말로 하겠죠, 말로? 말로 최대한. 말을 계속 이제 계속 하는 거. 욕은 안 하고. 그만해 뭐 이런 거를 해도 계속해. 말을. 아. 그만 이제 그만 좀 해. 근데 계속 얘기해. 아 그만하자.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자. 뭘 여기서 뭘 그만해. 그만해. 뭘 그만해. 나 이렇게 만들어놓고 뭘 그만해. 아. 내 걸 다 일단 쏟아내야 내 입장을 전달해야 그래도 뭔가 내가 컨트롤이 돼요. 그럼 일단 말로 다 말 다 뱉어낸다. 연보배 씨? 저는 일단 머리가 아프고 화가 나면 두통. 두통이 오다 눈이 빨개지면서 웁니다. 아 우는구나. 그게 그 내 화가 눈물로 표출이 돼서. 아 본인 화 때문에 우는구나. 그치. 화가 나서 우는 거죠. 아 얘 수도꼭지야. 뭐 얘기만 하다 보면 조금 바로 이게 팽 돈단 말이야. 그게 감정이 그 내가 막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막 눈물이 막 조금 나는 게 아니고 진짜 줄줄줄줄 흘러. 막 진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만큼 그래가지고 일단 자리를 뜹니다. 나 여기 남성 입장에서 우는 여자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아, 네. 우는 게 낫나요? 지랄하는 게 낫나요? 멱살 잡는 게 낫나요? 골라봐. 그래 셋 중에 뭐가 낫니? 일단 우는 게 제일 피곤합니다. 아 그래? 네,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아니 안 달래. 그냥 나 혼자서 딴 데 가서 우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오래되면 나중에 안 달라게 되겠지만 이게. 얘는 본인 화에 못 이겨서 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무기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있죠. 일단 울면 사실, 아, 또 왜 울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거는 굉장히 피곤하다. 이건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멱살은, 멱살은 좀 세거든요? 멱살은 쉽지 또 않고. 괜찮을 수도 있어. 한번 잡혔다가 내려오면.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다 느꼈고,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내가 멱살 잡았을 때, 멱살 잡힌 남자들의 눈빛이. 왜냐면 그게 되게 당혹스러울 거야. 근데 그 언니가 지금 여자니까, 우리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는 게, 날 멱살을 잡는 사람이 남자였다고 생각하면은.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범주의 남자들이 여자가 멱살을 잡는다고 바로 응징하지 않잖아. 근데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우리 리그가 아닌 사람들이 딱 멱살을 잡혔다 그러면 이게 돌았나 이러고서 나가면 바로 죽방 맞을 수 있어. 위험해. 그럴 가능성 있죠.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치마처럼 그렇지 않을 않는다는 걸 이 남자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을 거라는 게 당연히 담보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나는 오히려 싸우면 멱살을 잡으려면 거리가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치? 그게 좀 근접전. 무섭고 부담스러워. 왜냐면 가까이 싸우면 해코지 당할까 봐. 이 사람이 맞은 적 있는 남자인데. 맞은 적 있지? 아니 아니야. 맞아본 적은 없는데. 코에 딱 봐. 빡. 아유. 그만해. 이렇게. 그만해. 코 보기 싫어. 이러고. 그런 적은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더 올라가는 건데. 느낌이라 조금 이제 거리를 오히려 더 푸는 것 같아. 책상에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으면 내가 뭐 쇼파로 가서 그건 거의 연설하는 거 아닌가요? 나의 입장을 그치, 거의 어떻게 보면 놀아. 나 혼자 떠들고 있는 날도 있는데 동백. 연극이죠. 듣는지 마는지 반영도 안 되고 말해봐. 나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지. 네. 맞아. 일단 해소는 좀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이제 혼자 있는 공간에서 그냥 욕하기. 그럼 풀려? 풀리지. 그러면 안 보이는 곳에서는 욕하나요? 아유.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는 안 보이는 곳은 뭐 어때? 진짜 쪼잔한 새끼. 간장 종지 같은 새끼. 주현이 맨날 얘기하잖아. 형수가 오빠는 소인배야. 오빠 이렇게 소심해? 그게 부드러운 표현이다. 근데 소인배. 같이 얘기하다가 뭐 그런 뉘앙스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혼자서. 그래. 아니 안 보이는 자리에서야 뭐 누구는 뭐 욕 못하겠어. 근데 너무 화나니까. 이게 진짜 굴욕적입니다. 아까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당장 어쨌든 제3자가 와서 이런 걸 하고 왔는데 야, 이냐?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야 이건 브라일 친구들끼리는 하는 거예요. 오. 진짜 잘 헤어지셨어요? 네. 아니 안 골랐어. 셋 중에 뭐가 나아? 골라 고르기. 자 일단 골라야지. 골라야지.
어떤 게 제일 나은가? 자신 있어? 저는 이쪽이 나은 게 왠지 멱살로 시작한 다음에 매맞는 남편이 되거든요. 처음 멱살 잡히다가 나중에는 야, 아 봐봐봐, 아유 이러고 이러면 아 왜? 그럼 나중에 길들여서 이렇게 하다가 아, 잡지 마, 하지 마 이래요. 쫄아 있어. 왠지 어울린다. 잘 들이드는 게 낫다. 아, 그게 낫죠. 맞으면 아프잖아. 오해하지 마시고 때린 적은 없습니다. 네. 나중에 혹시 문선 누나한테 멱살 잡혔던 분들 제보해 주시면 그분들 사연 모아가지고 또 하늘차를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에게 멱살 잡힌 남자죠. 네. 손명남. 손명남. 남자 이름 같다, 그치? 아, 네. 명남이. 네. 이거 조상님이 도우신 거니까. 네, 진짜. 그럼 이런 욕하는 거는 여기서 이 여자분은 고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못 고친다고 판단을.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절대 못 고쳐요. 맞아요. 제가 방송 때문에 여기저기서 욕하고 댕기지만 여자친구 앞에서 욕하지 않아요. 여자친구 앞에서 욕하는 것도 막, 아유, 저, 막 딴 사람들한테. 근데 직접 대고 욕하지 않거든, 절대. 절대 안 하죠. 저쪽도 마찬가지야. 욕 안 해. 맞아요. 그냥 운전하고 댕기면서 막 이런 건 해도 맞아. 상대한테 안 해. 그치, 그치. 이거는 못 고쳐. 나중에 34시면 한 4년 뒤에 하세요, 결혼. 맞아요. 천천히. 또 짠 나타날 수도 있어. 그럼 또 괜찮은 사람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7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7개월을 만나더라도 일주일을 맞아. 만나더라도 맞아. 더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 기간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이런 분도 7년을 맞춰줬는데. 그래.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